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니엘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사실 이번 희노애락이 시즌3라고 들었어요. 근데 제가 그 전에 이제 한 시즌1, 2를 조금 유튜브에서 찾아봤었는데 되게 재밌는 공연인 것 같다. 그리고 뭔가 제가 해보지 않은 퍼포먼스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. 희노애락 시즌3는 제 주제가 있다고 들었어요. 사랑이라는 주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네 가지의 사랑을 좀 표현하는 공연이라고 들었어요. 그래서 그 네 가지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춤과 퍼포먼스로 좀 표현을 하면서 많은 관객분들에게 좀 공감과 그런 또 메시지와 그런 되게 포괄적인 이미지,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공연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희노애락 시즌3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.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제가 또 오랜만에 무대에서 춤을 춥니다. 네, 여러분들 춤추는 저의 모습도 많이 기대,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